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파열음이 크지 않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큰 숙제는 계속 이렇게 뒤로 넘겼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 결국은 서울 강남이랑 대구 경북 공천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안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건데 막판 조율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거의 다 경선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TK, PK 지역 한 대략 15군데 정도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다 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일단 경선은 붙이는 걸로. 네. 그러면은 개혁 공천은 안 되는 거죠. 물갈이 공천도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번에 공천의 컨셉은 조용하게 갈등 없이 분란 없이 네. 그냥 안정감 있는 공천을 하자. 안정감 있는 공천. 아니 내가 뭐 심을 사람도 없고 내가 굳이 꽂아놔야 될 사람도 없고 그냥 민주당이 지금 공천 때문에 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서 그냥 원만하게 가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분열 없이 가자. 이런 컨셉을 잡은 건데 제가 이제 몇 군데 보는 데는 있어요. 오늘 뭐 TKPK 지역 발표 났지만 대통령이 무척 아낀다. 무척 챙긴다. 네. 그런 지역은 아직도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경선할지 단수질지 우선할지.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까지 방정식을. 네. 어떻게 하면 얘를 줄 수 있을까? 경선을 붙여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게 해줄까? 그런 지점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풀지. 거기도 안 되겠다. 여기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경선 붙여라 이럴지. 아니면은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바뀌었다라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총선 다 끝났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 물갈이 7% 이러면 국민들이 아니, 쟤네들은 뭐야. 기득권 그냥 계속 붙잡고 유지하는 거네. 이거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아니네. 이런 판단을 하면 총선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라는 걱정이 있으면 또 좀 바꿀 생각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된 흐름은 그냥 분란 없이 조용히 가자. 다 경선해.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공천은 세 글자로 애송이다. 애송이다? 네. 감동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 뭐 감동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근데 이제 공천을 이제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막 이제 민주당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잡음. 이 잡음이 없는 공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관심이 가는 공천. 관심이 사람들에서 여기가 이거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네. 여기는 이 사람이 매치업이 뭐. 재밌네. 여기는 뭐 이렇게 이쪽 정당이 조금 공천을 잘한 것 같네. 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공천이죠. 최종적으로 이게 목표는 이기는 거니까. 네. 잡음이 없는 공천은 어쨌든 뭐 뒤에 잡음이 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 성공적이다. 근데 2번, 3번은 물음표고 3번은 이제 뭐 뚜껑 열어보면 알 거고 2번 특히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잡음 이게 뭐 공천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전혀 아무런 잡음도 없이 매끄럽게 한 뭐 30%를 뭐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막 새로운 진영이 갖춰진 것 같고 막 혁신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거의 유니콘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2020년 민주당이 좀 그렇게 비슷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180석이 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뭐 삽질이라고 불리우는 뭐 막판에 재난지원금 막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공천관리 뭐 이해찬 대표가 잘했다라고 보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네. 관리를 타이트하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거의 뭐 네. 눈빛만으로 다 제압했다고 쫙 노려보는 순간 깨갱 이제 약간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도 리더십이고 카리스마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현역 불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계산을 해보니까 현역이 이제 공천을 신청한 현역이 102명인데 일단은 단수나 우선 추천이 된 사람이 40명 그래서 39.2% 경선에 나오는 사람이 37명 36.3% 그래서 대충 10명 중에 한 80%는 다 공천이 됐거나 경선을 붙는 거예요. 그럼 경선 붙으면은 거의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뀌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변수는 하위 10%를 직접 이제 날려버린 아예 컷오프 시켜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거기에 그러면 얼마나 갈 것인가. 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장동현 사무총장이 뭐 통보 시점 말하기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아직 통지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하위 10% 컷오프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뭐 불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역구 옮긴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러면은 뭐야 그냥 현역 그냥 가고 뭐 이러면은 뭐가 바뀌는 거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총선 치르고 국민의 뭐 지지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2026년 2016년 이렇게 봤을 때 공천 파동 내부 분열 때문에 결국엔 총선 진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나도 내 사람 안심할 테니까 그냥 다 웬만하면 경선 붙여요. 뭐 내가 그냥 자르거나 낙하산으로 내려볼 사람 없어요.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감동이 없는 개혁이 없는 물갈이 없는 공천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막 개혁공천에서 분란 일으켜가지고 시끌시끌한 모습, 지역에서 분열된 모습, 그게 더 맞는 것인지 그건 이제 당에서 판단한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용한 공천이 이번 공천의 컨셉, AI 공천이다. AI 공천이다. 네. 그러니까 보아보세요. 공천관리위원장, 판사. 공천관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 판사. 판사. 그리고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은 또 법조인, 검사 출신. 재판부네요.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우리 딱 그냥 보고 그냥 여론조사 여기가 높네. 여기 좋아 그냥. 이런 식의 AI 공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의결 이제 오는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천 작업 자체가 뭔가 쌍특검법의 일정과 맞물려서 뭔가 이렇게 분열을 안 내려는 거, 뭐 이탈을 좀 막으려는 거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매우 뭐 합리적인 가설이다라고 보는 게 그렇다면 하위 10%는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그 위에 하위 10% 이상부터 30%까지 여기는 이제 감점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하위 10에서 30% 대상 감점 여부도 경선에 참여하겠다 저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너 감점 대상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거는 또 하위 10%는 개별 통보를 하는데 그 10에서 30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얘기를 안 해주고 물론 눈치를 까거나 뭐 이런 어떤 다른 루트로 뭐 확인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겠죠 대충.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좀 당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되는 거는 뭐 하위 20%다라고 개별 의원들 통지를 해줬잖아요. 네. 아, 통지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위 10% 컷오프니까 이제 통지를 해준다라는 거고 여기는 자, 잘 몰라요 내가 그러면. 모르는데 좀 불안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자 경선하겠습니다. 너 하위 20%니까 너는 감점이 20%야. 그거 알고서 경선해 알았지? 탈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탈당하거나 이탈하지 못하게 하겠다. 최대한 묶어두겠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탈을 좀 막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탈이냐? 특검법 이탈. 예, 다른 거 뭐 탈당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제3지대로 갈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진짜 뭐 억울하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번 붙어볼 사람은 있어도 거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아니 그 개혁신당 쪽 얘기도 그 뭐 한 10여 명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혁신당이나 이쪽을 의식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게 맞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로지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에 대한 반란표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늦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되게 위험도가 높은 선택인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도 있고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현역 의원들도 있고 하위 10% 20% 받아서 나는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화가 난다. 그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그 쌍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지난번의 의결표보다 더 적은 찬성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당 장악력과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현명하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는 좀 최소화될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찬성 이탈표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 이제 네. 국민의 미래 네. 당대표의 조철희 총무국장 내정됐는데 이제 뭐 현역 인사 의원이나 이제 뭐 민요한 전 위원장 얘기도 나왔고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다가 당직자를 임명이 됐다는 거에서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조철희 국장은 제 당의 그 한기수 후배예요. 잘 아시겠네요. 예, 상당히 뭐 능력이 있고 또 원칙도 있고 또 경험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비례 위성 정당을 관리하는 데는 최고의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례 정당의 후보들 다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정하고 저희가 제가 결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아이고 우리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그래서 그냥 비례정당 스스로 알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의원을 영입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짠 하고 내보일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번 총선에 하나의 구도와 인물들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내 책임하에 그런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해라. 그런 거지. 뭐 당대표격인 사람을 외부에서 상징적인 개혁적인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 괜히 고집부리면은 시끄러울 것 같아. 아, 그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 다섯 명은 비례대표 우선순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조철이 이분을 모르는데 언론에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넘게 당을 위해 30년? 30년 아닌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24년. 24년 어쨌든 막 이렇게 나와서 굉장한 원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장성철 젊어요. 1년 후배라. 장성철 소장님 1년 후배라고 해서 한기수 후배. 그러니까 한기수, 어쨌든 4년 후배. 4년 후배. 그러니까 4년 후배. 이분이 얼마나 지금 원로인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다. 머리 봐야겠잖아요. 저 원로예요. 이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조금 이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다른 정당의 공천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에도 황교안 대표가 한성조 대표한테 공식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알죠. 저쪽에 위성 정당이니까 뭐 이쪽에 의중이 뭐 반영될 거라는 거. 하지만 그거를 물밑에서 하고,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공직선거 내가 이거를 다 하겠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만약에 이거 고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곤란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이게 위성 정당이라는 게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고 최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당하게 지금 도둑질 해놓고 예를 들면 당당하게 하는 뭐 이렇게 내가 뭐 나는 의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될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책임하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 공천 주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한성교 사태를 막겠다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 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관리만 해. 그러니까 그렇지.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죠. 네. 그래도 부럽네요. 이거 당대표도 하고 후배도. 지난 1일에 있었던 일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입장을 요구했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행사장 입장을 요구하며 경호처 직원들과 언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던 임 회장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힙니다.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네, 뭐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예 말씀이 돼요 지금? 지금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은 임 회장의 입을 막은 뒤 움직일 수 없도록 양팔을 붙들고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토론회장 입장을 시도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제압당한 겁니다. 이날 이명태 회장 자체 회장이 이제 민생 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임 회장이 당시 토론회에서 이제 필수 의료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거라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본인이 뭐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거나 뭐 접촉이 있지도 않았는데 입을 틀어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 새 지금 세 번째나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건데 대통령 행사장의 초청 대상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도 할 수가 없고 소란도 벌일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꼭 저렇게 그냥 입 맞고 끌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는 직접적으로 안 하셨겠지만 경호처장 불러놓고 아 저번에 좀 강성희 의원 좀 끌어내고 이번에 카이스트 학생들 좀 끌어내고 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경호 매뉴얼을 좀 부드럽게 하거나 그렇게 위협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막 드러내면서 입 맞고 끌어내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 안 좋고 우리 총선 치러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좀 눈치껏 좀 잘 좀 해. 좀 부드럽게 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지시가 안 내려오니까 계속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강성희 의원 다음에 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점상으로 이렇게 손은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네. 일이 지금 비슷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제압을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대통령이 용인하는 방식으로 경호처가 매뉴얼대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느냐, 옳으냐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안 좋아 보여요. 그 성서 구절 이게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이제 하느님이 뭐 이렇게 일주일에 걸려서 뭐 그러니까 6일에 걸려서 만들고 이제 하루 쉬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기 참 좋았더라. 보기 참 좋았더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아무런 소음이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좀 걸리작거리는 거 싹 치우는 거 이게 보시기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거나 조금 바꿔봐라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요 무조건 바꾸게 돼 있어요. 경호처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자 행사장 내에서 이제 강성 저는 그 뭐 그것도 문제가 많다라고 보지만 행사장 내에서 행사를 진행 못하게 소란스럽게 해서 강성희 의원이 이제 끌려 나갔다라고 하고 입틀 막 또 소위 말해서 소리를 못 내게 했잖아요. 이거는 행사장 밖인데 입을 네. 왜 막죠? 그러니까 들리실까봐. 그러니까. 보시기 참 좋았더라.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다 치우고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엑스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맨이다. 네, 총선의 엑스맨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점점 좋잖아요. 정권 심판론도 좀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려야지만 많이 낮아지고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뭐 이렇다면은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이제 강공 드라이브 걸면서 국민들 뭐 칭찬도 뭐 이제 격려도 받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이런 우리들의 일방 독주 잘 나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신 나머지 대통령께서 입을 딱 틀어 막으신 거지.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지지율을 견인 아니까 제동에 거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네, 경호처의 네.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옹호해주는 발언을 하면 저도 저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신한국당 제가 당직자를 할 때 대변실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는 행사였어요. 제가 당직자로 전당대회장 가가지고 막 이제 기자실 부스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경호처의 직원들이 글로 다니지 말래요. 아니 우리 행사인데 네가 뭐냐 그랬다가 제가 끌려 나갔어요. 그 정도로 경호처 직원들은 그냥 딴 거 안 봐요. 그냥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나 우리 매뉴얼에 조금이라도 뭐 위해를 가하는 사람 아닌가 그냥 무조건 끌어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참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도 축하하는 자리에 해당 지역구였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필수 의료 관련된 민생 토론회의 행사장 밖에서 이제 소아청소년 회장이 끌려 나간 거고
카이스트 졸업식에 축사하러 가서 졸업생이 끌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의미와 그 자리에 갔던 취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잖아요. 이게 단순 경호 매뉴얼의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회장이시죠.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이분을 입장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딱 정해진 인원이 정해진 상황만 이제 그 발언만 뭐 정해진 발언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게 계획돼 있고 여기는 그 외부 요인은 이제 통제를 하는 거니까 이분이 입장을 못하게 한 거는 저는 경호처로서는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거 만약에 그 판단을 근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잠깐 지나가다 이거 보다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자 그러면 이분 들어가게 합시다. 대통령이 뭐 볼 수는 없어. 행사장 안에 있었을 테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판단할 수는 있지만 경호처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다. 여기에서 업무적.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고 뭐 이런 게 특히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입틀막 또 틀막 삼틀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틀막 오틀막 조심하세요. 장성철 여기서 끌려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장성철 이거 탁 막는 거예요. 왜 다음 안 가요? 대통령 행사에 안 가요? 아니야 뭐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그래요? 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막 같이 막혀서. 지금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2천 명 증원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인데 이제 총선 앞두고.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좀 줄여주고 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부인했어요. 2천 명은 최소다. 그렇게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약속 대련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각 대학으로부터 그리고 의료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뭐 검토 자료 받고 보고서 받아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원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나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약속대련 중독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 뭐만 있으면 약속대련이다 지금 의협하고 정부하고 이거를 약속대련 상황으로 보나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약속대련이어야만 해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비유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약속대련이 아닌 거는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무리하게 뭐 2천 명을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 나중에 이제 뭐 통 크게 막 파열음 나다가 통 크게 합의하면서 숫자 뭐 줄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약속대로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나 그 개혁신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천 명이 나온 배경은 이겁니다. 의대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디 했으니까 4천 명이 나왔어요. 사실은 4천 명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허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준다 그러면 야 최대한 한번 뽑아서 한번 많이 부풀려서 해봐 이렇게 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2천 명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숫자가 이제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토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OECD가 뭐 이제 천 명당 2.6명 우리가 3.6명이니까 지금 당장 OECD 평균에 가려면은 5만 명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2.6명은 한의사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제는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3.77명인데 지방은 다 한 1점대, 1.7명, 네. 1.8명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5만 명 이상의 OECD 평균으로 채우려면은 매해 2천 명이 나왔을 때 몇 년이 걸리느냐.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8년 후에 나오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구 고령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합의의 영역이에요. 합의의 영역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불가피하다. 증원은 의대가 나는 다른 거 딱 떠나서 이거는 지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명까지는 우리 받을 수 있다. 의협이나 네. 의사단체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때는 400명 증원 반대했나요?
그러니까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400명 받았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오히려 한번 500명 감소한 다음에 한 번도 늘리지 않고 이렇게 20년 동안 하니까 수요가 폭발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저는 정부의 입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의사 단체, 의협, 의사들과 정부가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피해는 국민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정부 쪽에서 자꾸 뭐 전공이 사퇴서 낼 거야? 구속수사. 이렇게만 가면은 감정을 더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화 타협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대강으로 하면 이제 국민들이 또 환자들이. 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오늘 눈 많이 왔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제 다리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 국민들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정부에서도 막 그냥 구속으로만 몰지 말고 의사분들도 지금 의사 부족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자신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생명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방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